뜻밖에도 열방들을 향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까닭으로 교만을 규정한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다 찾아본 것들입니다만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하박국까지 굉장히 여러 본문들에서 열방 심판의 근거가 뭐냐? 교만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교만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 자기네가 대단하고 힘 있고 이거를 자부하다 보니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약소국 짓밟기, 약한 사람 압제하기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바벨론 같은 강력한 나라가 자신의 힘을 휘둘러 압제와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고발. 들도 거기 이사야 14장 4에서 6절 했었습니다만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 우리 개역 성경에 강포라든지 포악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나오면 다 바이올런스 폭력이라는 히브리 말을 한글로 강포 내지는 포악으로 번역한 겁니다. 폭력을 행사하던 성. 그래서 이사야는 바벨론을 한마디로 말한 뭐냐? 폭력의 성. 이렇게 딱 규정해. 아이 대단한 규정이지 않습니까? 아주 대단한 규정입니다. 요즘에 누가 미국을, 중국을 그렇게 규정하겠습니까? 근데 이사야 시기면은 딱 중국 같은 나라, 미국 같은 나라를 폭력의 성, 쉽게 말하면 폭력배들의 속을, 개양아치 속을, 뭐 이런 정도로 이 표현한 것이 강포의 강포한 성, 이런 말이죠. 이런 말들은 요 예언서들의 제가 이 구절만 적어두었지만 이런 것들의 나타나죠. 그래서 교만함이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자기들의 힘을 그래서 자기들의 강력하다라는 힘을 휘둘러서 약소국을 짓밟고 압제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모압 같은 경우 48장 27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 해서 자신들의 평안과 안전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이 겪는 재앙과 멸망을 비웃고 조롱하기. 물론 이스라엘은 멸망 당할 만했었지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어겼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지만 그건 이스라엘과 하나님인 거고요. 근데 모압 같은 나라는 자기네는 안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하는 나라를 조롱했더라. 조롱하면서 비웃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님이 모압을 심판하는 까닭. 이라는 거지요. 해서 모압을 이런 열방 나라를 교만이라고 할때 1번이 약소국의 폭력을 휘두르는 거고요. 2번이 뭐냐? 이스라엘과 같은 멸망하는 나라를 조롱하고 비웃은 것. 그게 두 번째 심판 교만의 내용 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로 적어놓은 것이 예레미야 51장 35절 이하입니다만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당했던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있는 거죠. 오바댜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짧은 한 장짜리 책이지만 오바댜가 에돔을 향해서 심판을 선고하는 까닭도 오바댜 10절에 보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폭력.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때 에돔이 그걸 보고 즐거워했고 그 다음에 방관했던 것. 남의 일이라고 방관했던 것. 이게 에돔을 향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까닭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열방의 종교들에 대해서도 이런 맥락에서 종교가 언급이 돼요. 가령 모압이 겪게 될 재앙의 날에 모압의 신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 이지요. 근데 그걸 표현하기를 그 예레미야 48장 13절에서는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뭇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라. 모압의 종교의 신이 그뭇이라는 건데 근데 모압이 그뭇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즉 모압이 이 멸망하는 날에 그뭇쓰고 나발이고 아무 소용이 없을 거야. 오히려 더 부끄러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앞에다가 비교의 대상으로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지하듯이 베델이 뭔가요? 그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잔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왕국에서 베델은 아주 중요한 전통적인 성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왕국 사람들이 베델을 찾아가고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그랬던 건데 근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지하다가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 때문에 수치를 이스라엘은 베델 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다가 박살나게 되는 것처럼 모압은 그모스한테 살려주세요 하다가 박살나게 되리라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압 종교는 그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멸망의 날에 아무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했지만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라는 것입니다. 그 멸망의 날에 하나님 살려주세요로 하나님을 살려주시지 않는다 라는 것이지요. 일상의 삶에 그걸 회복하는 것이 관건인 것이다이죠. 아마도 자신들의 종교는 건질이라 기대했겠지만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열방을 심판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야훼를 믿지 않,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가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여호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열방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에 심판한 것인 거고요. 근데 교만의 내용이 뭐냐? 자기들의 평화로움과 안전함 속에 머물러 있고 그걸 자랑하고 과시하고 내세우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파생돼 나오는 게 자기들의 그 평안함과 튼튼함과 강력함과 부귀영화를 가지고 그렇지 못한 나라들을 짓밟고 유린하고 괴롭힌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약한 나라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비웃고 조롱했던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열방의 심판 사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